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17절까지 말씀은 전 성경을 요약하는 구속사적인 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천하고 천한 죄인들만 살고 있는 전부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오늘 본문 속에 이 내용이 전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성경 강좌입니다. 귀신 들려 아르며, 성경 강좌입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이 회당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꼬부라졌다는 이 의미는 원어에는 헬라로 원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세가 어떤 병의 정세였냐면 척추 협착증 같은 그런 정세입니다. 그런데 이 꼬부라져 이 원어의 좀 더 강한 의미는 이 척추가 접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잡혔습니까? 자연적인 그런 병이 아닌 귀신에게 잡혔을 때에 꼬부라졌습니다. 완전히 꺾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또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누구를 보셨을까요? 바로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아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완전히 꼬부라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시선을 거기 두고 계셨습니다. 이 회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8해, 18년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2018년 오늘 이 의미를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18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잠시도 환경이 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꺾어졌습니다. 늘 접혀져 있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꼬부라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인생 전반 전체에서 꿈을 가장 많이 꾸어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될 이 청년들에게 희망은 접혀져 버렸습니다. 자신은 실력이 있는데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건이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이 불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성경 강좌입니다.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안수란 말은 여자 몸에 손댔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 법은 안식일날 남의 여자 몸에 손대면 율법을 범한 죄가 됩니다. 돌멩이로 맞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분명히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 없습니다. 귀신을 무시해버립니다.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신 적도 귀신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여자야 내가 내 몸에서 내 병이 너는 놓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안수하실 때 성경 강좌입니다. 여자가 곧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까지가 오늘 성경이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잠시 연상을 하면
꼬부라진 이 척추가 꼬부라져 버린 여자, 접혀져 버린 여자,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항상 꼬부라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꼬부라진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늘 우리가 보는 인생은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땅밖에 없고 멀리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꼬부라진 인생들, 좁혀진 인생. 그런데 누가 앞에 오면 다시 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오면. 이 여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는데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린 전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니면 그 이전까지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접혀져 버린 인생, 꼬부라진 내 인생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 펴지는 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요, 희망을 가지세요. 반드시 어느 곳이니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꼬부라진 그 인생은 땅만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펴지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땅만 보고 살았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의 기쁨을 맞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이벤트입니까? 1년에 열린 행사처럼 성탄절이 되면 하루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립서비스를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의 기쁨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땅에서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합니다. 그 기뻐하심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 사역이십니다. 성령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부활하실 때까지 전부가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와서 전해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 그리고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기뻐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우리 주님은 늘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웃는 일보다도 근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웃고 언제 기뻐하며 언제 즐거울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경 강좌기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 이 귀신은 어떻게 쫓겨나갑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신은 쫓겨나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전혀 무시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귀신의 존재를 우리 주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는 귀신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가르켜 로마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결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고 깨끗하신 영이고 순결하신 영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 속에 오늘 다음 같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회당장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본래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그들은 회당을 짓게 됩니다. 이 회당은 항상 모든 지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앙에 이 회당이 있는데 이곳은 여러 가지 각종 행사 때 모이는 모임 장소로 활용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기도하며 그곳에서 많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18대 동안 귀신 들려서 아르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에 이 회당장, 다시 말씀드려서 회당의 가장 큰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하는 말이 회당장이 시비를 겁니다. 분을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대단히 흥분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냐면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한 것에 대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 앞에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상 한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휘퍼크리타이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야, 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집례하는 자입니다. 회당의 지도자입니다. 너 위선자야. 그리고 또 한 다른 의미는 감염선자라는 뜻입니다. 넌 탈을 쓰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가식적인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거치례를 하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퍼크리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너 외식자, 너 위선자, 너 감염선자, 너 감염선자 아니냐, 넌 두 얼굴 가지고 있는 자 아니냐, 너는 이중 인격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너희가 각각 자기 집에 있는 너희 집들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내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율법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이 매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날 그 매인 것에서 내가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내용이 끝에 가서는 짐승 이야기로 바꿔져 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을 사리 사육을 위해서 너 이익을 위해서 너는 법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소나 양 나귀는 안식일날 아랑곳 없이 데리고 나가서 너희들은 그 가축들 살리기 위해서 물 먹이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18대 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데 이 여자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이 여자보다 네 짐승이 더 중요하냐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시각, 회당장이라는 시각, 종교주의자입니다. 지도자. 그런데 전혀 달라요. 주님의 관심과 회당장의 관심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안식일 아란 것 없이 고통받는 사람 보면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대로 다 지옥 가는데 저들이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죄 가운데 저 고통받고 수놈하고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저 백성들을 내가 살려내서 지옥 가는 길을 틀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회당장이 하실 말씀은 너는 형식주의자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 동기가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을 고쳐냅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 여자 몸에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저 손대면 안식일날 병 고치면 주님께서 죽으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죽어도 저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형식주의자가 어떤 주의자입니까? 우린 전부 꼬부라진 인생인데 자이든 타이든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교회에 왔으면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꼬부라진 내 인생 좀 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형식입니다.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형식주의자입니다. 종교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분들 가운데에도 오늘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좁은 성격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환경이 꼬부라졌습니다. 완전히 좁혀져 버린 저분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당장은 이 여인이 죽든지 살든지 병들어서 18대 동안에 그 회당에서 고통받는 거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안식일날 왜 병 고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것이 왜 내가 너희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냐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접혀져 버린 인생 꼬부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 예수님 만나셔서 다 펴지시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꼬부라진 이 여인이 바라보는 것은 땅밖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은 뭡니까? 육신의 자리입니다. 육신과만 자꾸 보이는데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로마서 8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여자가 비로소 꼬부라진 인생이 펴져버렸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축복의 현장에 서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귀신한테 잡혀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속에 귀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잡으면 고통받습니다. 앓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꼬부라진 것을 펴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만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를 구원시킨 여러분의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 나 버리느냐, 왜 부인하느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시간 성령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귀신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갔는데 한 가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귀신이 집을 지을 때 어디 짓느냐 하면 사람 몸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를까요? 마치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마치 공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데 우리는 잘 느끼질 못합니다.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존재냐면 같은 마귀와 같은 무리들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생각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나빠서 그걸 판단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머리가 수학이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돈계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는데 귀신 사탄 마귀가 잡을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도대체 물이 무엇일까요? 귀신은 사람 몸에 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물이 말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귀신은 사람 몸에 마음이 피폐한 사람들,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먼지가 푸석푸석 납니다. 미움밖에 없습니다. 감사도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예수님께서 역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귀신은 두르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 다시 그 집을 또 들어갑니다. 그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곧 주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에 꼬부라진 사람들 보면 펴주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들 바로 세워주고 싶어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던 꼬부라진 인생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정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포악했고 사악했던,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울이 바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이런 전무후무한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바울은 성령 충만 받고 변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단점을 고치려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버릇,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 5절, 따라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